내 오랜 친구가 있었단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토피도 심하고 잘 안 씻어서 냄새도 좀 났어. 공부도 또 못하는 놈인지라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집도 어려웠었지. 근데 나는 이놈이 너무 불쌍하고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나 싶어서 밥도 사주고 종종 목욕탕 가서 씻겨주고 책방에서 내 책 살 때 같이 사주고 그랬단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한 친구였거든. 내 맘도 잘 읽을 줄 알았고. 그런데 이놈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법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니 죽어라 공부하면서 서울대를 갔다. 나는 외대 가서 자취하면서 이놈 밥도 챙겨주고 책도 사주고 그냥 후원자처럼 알바하면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나눠주고 그랬다. 200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소식이 끊기고 나도 내일 사느라 바빠 연락도 못했지. 그러다가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이 되어서 내 전화로 외국 번호 연락이 오더라. 친구야 만나자고. 나는 사업 시작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하는데 이놈은 어떨까 어떻게 변했을까 걱정하면서 서울로 갔지. 그런데 어릴 적 모습은 하나도 없고 말끔하게 정장 입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사람이 멋있어졌더라. 내가 마음이 약해서 보자마자 꼭 안아줬거든. 내가 눈물이 다 나는 게 무슨 자식 키운 사람 마냥 부모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어.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JP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한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 없다고. 이제 제값 돌려줘도 괜찮냐고 말하는데 또 울어버렸어. 나도 먹고 살만하고 너도 나보다 잘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며. 나이가 곧 중년으로 치닫으면서 다른 친구들 말 들어보면 저 놈이 잘 돼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참 고맙고 그저 고마워서 꼭 안아주었다. 이 친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집 정리해주고 염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갔다. 헤어질 때 기어코 봉투를 쥐어주는데 내가 5달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더라. 근데 나는 이 돈 안 쓰고 다시 모아두려고 다시 책도 사주고 목욕탕도 가고 언젠가 내가 이 친구에게 다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이 상처받고 이유 없는 욕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꼭 품어주자. 글 쓰는데 다시 눈물이 나네. 친구 참 잘 뒀다.